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지네스테, 세 번째로는 현대로템, 마지막으로는 서진시스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의 주가 탄력 강하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바이오 시밀러 쪽의 대표적인 뭐 기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사실 바이오 섹터들이 상당히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시장의 뭐 주도주만큼으로 떠오르는 모습들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좀 눌려 있었던 부분들에 따라서 좀 저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바이오 섹터들의 수급이 일단 강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모멘텀을 좀 찾아가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셀트리온이 이제 최근에 미국 전역에 이제 젠펜트라를 출시를 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주력하고 있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매출이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시장 규모 자체가 뭐 12조 8천억에 이르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이 젠펜트라 출시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커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젠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셀트리온 직접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실적에 대한 마진율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로 인해서 좀 기대감도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증권사에서 뭐 내년 1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소식들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재 주가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저렴한 구간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수급들 역시 뭐 그것을 좀 반영해 주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동조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목균형표 상에서도 기준선을 좀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돌파 자리가 지지 자리로 좀 전환되는 자리를 이용하셔서 분할 매수 관점 대응해 나가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아지네스텍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지네스텍 같은 경우에는 뭐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반도체라든가 스마트폰 부품 검사 장비 쪽이라든가 제어기 쪽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지네스텍이 최근에 좀 주가가 강하게 좀 동반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는데요. 특히나 이제 모션 제어 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모션 제어 쪽이라고 하면 이제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로봇에 대해서 부품을 납품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를 통해서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조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삼성전자가 로봇 섹터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좀 확대해 나가고, 특히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로 들어가기 전 로봇 전문가가 등기이사로 반영됐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 확대가 이 아지네스텍의 수혜로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13,000원에서 12,500원 자리에 대한 지지대는 좀 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용하셔서 조정권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을 대응하신다라면 최근 뭐 상승세는 좀 이어졌습니다만 여전히 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만큼 이 점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로봇 섹터들도 뭐 하나의 좀 주축으로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삼성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로봇 섹터들에 대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아지네스텍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전략으로서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로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 2월 달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고 2월 후반부터 3월 중순까지는 좀 기간 조정이 좀 이루어진 상황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된 시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와 방산 쪽 두 가지 섹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GTX 신호선에 들어가는 차상 신호장치에 대해서 5,400억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좀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의 재선이 좀 성공하는 바람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장기화되고 특히나 우크라이나 수도 공습에 따른 방산주들의 상승세도 한번 동반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와 방산에 대한 좀 시세를 함께 좀 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2주 동안 좀 기간 조정을 좀 보였다가 지난주에 이제 양봉을 좀 보이면서 N자 파동을 그리고 상승 전환 추세를 다시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외국인과 기관 수급과 더불어서 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35,000원 전후에 대한 좀 저항대는 좀 존재할 수 있겠으나 최근 현대로템의 실적 개선세 그리고 철도와 방산에 대한 모멘텀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장기적으로는 좀 35,000원 자리를 돌파시키고 좀 40,000원을 향해 가는 흐름들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적으로 좀 공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방산과 관련된 이슈가 이번 주에는 좀 많은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사실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방산주가 잘 갈 때 실질적으로 잘 갔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현대로템이 사실상 대장주가 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방산주가 사실 현대로템을 봤을 때 방산주 안에서의 좀 탄력이 강한 편은 아닙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지만 현대로템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방산주보다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방산주들의 상승은 대부분 뭐 전투기나 이런 쪽에 좀 관련된 시세가 좀 이어졌는데 방산주로서의 순환매격으로 현대로템도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뭐 방산주의 그동안의 상승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강하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철도나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실적이 좋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뭐 대장주로서 칠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적과 더불어서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